오늘 그 문숙 253회 문학예술 발제를 맡은 김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그 지난해 202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아니에 두노의 작품 남자의 자리입니다. 네. 그 여러분들 프랑스라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생각나세요? 에펠탑. 와인. 샹젤리제. 네, 몽마르트. 이렇게 그 문화, 그죠? 문화. 또, 뭐, 그 화려한. 프랑스. 역사. 뭐, 이런 거. 또, 프랑스 혁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굉장히 우리들한테 익숙한 그런 나라죠. 한때는 또 그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런 나라의 이제 여류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를 저도 좀 관심있게 본 거는 이 여성이 경험한 것만 쓴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놀라웠어요. 경험한 것만 쓰면 경험도 굉장히 다양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또 솔직히 깔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거기에 쏟아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들을 당해낼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침 한국에 번역된 게 여러 개가 있길래 그냥 무턱대고 몇 개 찾아보게 된 게 오늘 발제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그 PPT를 간단하게 만들어 왔어요. 올해 뭐 분홍색이 유행이라고 그러길래 그냥 분홍색으로 깔았습니다. 작가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940년생이고요. 굉장히 옆에 그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상당히 미인이죠. 네, 1940년에 노르망디의 밀본이라는 데서 출생했고요. 그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죠. 카페하고 식료품점을 하는 집 딸이었는데 이제 계속 얘가 근처에 사립 학교를 가면서 10대를 보내게 되고 이후에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4년에 그 이거 역시 자전적 소설인데요. 비노장이라는 걸로 등단을 해가지고 사회적 계급이라든가 여성성, 기업과 역사 등을 주요 주제로 자전적인 소재의 글을 광범위하게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읽으실 남자의 장소하고 세월, 소유 이런 것들이 그 여러 프랑스의 상을 받게 되고 이제 2022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 작품은 그 여성과 관련된 거의 모든 걸 쓴 것 같아요. 데뷔작이 비노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신분 상승에 대한 자기 이야기, 남자의 자리, 부끄러움, 또 자신의 결혼을 이야기한 얼어붙은 여자, 또 성과 사랑, 지난번에 은비 씨 부부하고 본 영화인데요. 단순한 열정, 탐닉,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환경, 밖으로부터의 일기, 바깥 세상, 그 자신의 낙태 경험을 다룬 그 사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레벤르망이라고 영화가 됐어요. 그 우연히 TV에서 이 영화를 하길래 진짜 너무 그 쇼킹하게 봤는데, 예, 굉장히 놀랬거든요, 저도. 그랬더니 그 경험을 그대로 소설로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그 치매와 죽음,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 여자. 지금 아버지 이야기는 그 남자의 자리라면은 엄마 이야기는 한 여자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유방암 투병기를 다룬 사진의 사용, 그 다음에 프랑스 현대사와 작가의 경험을 녹여낸 작품 세월들, 그 다음에 삶을 쓰다, 카사노브 호텔, 그 다음에 내가 좀 그 인상 깊게 읽었던 게 진정한 장소라는 그 인터뷰 집인데 참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아니에 두노 문학상이 만들어졌다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아까 기억과 가족과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풍부하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적 형식을 사용해서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서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자서전하고 자전적 소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네. 자서전은 자기에 대한 일대기고 자전적 소설은
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는 했는데 또 소설적 허구가 좀 들어가면 자전적 소설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자서전을 쓰는 사람도 자기 일생이 굉장히 그 기구하다라든가 굉장히 기승전결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거기 이제 자전적 소설이라는 건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대체적으로 이제 작가의 아버지가 사망을 한 것을 주제로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 나하고 어떤 경험을 나눴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됐는데요. 굉장히 이 특징이 아까 그 자전적 소설이라는 것도 특징이지만 이 아버지의 삶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그 작가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필요한 단어만을 바탕으로 상당히 간결하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제 자체가 그 프랑스가 그 이제 그 뭐 한국도 굉장히 급격한 사회 발전을 하지만 프랑스 역시도 뭐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이 작가의 시대 굉장히 급격한 사회 변화, 특히 계층 상승에서의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려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공감을 얻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딸이 자기 아버지와의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의 삶과 자신이 겪은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놓는데요. 이제 그 책 속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나는 아버지와 그 삶에 대해 그리고 소녀 시절에 그와 나 사이에 찾아온 그 거리에 대해서 말하고 쓰고 싶었던 것. 그것은 계층 간의 거리. 하지만 무어라 이름 붙이기 힘든 특별한 거리. 헤어진 사랑의 그것처럼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게 어젯밤에 찍은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마침 아버지와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제인데 마침 어제 배경이 만두를 먹으러 갔는데 셋이서 이렇게 찍게 돼가지고 어젯밤에 저희 딸이 갑자기 외국에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하려고 PPT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포인트가 없는 PPT를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러냐. 뭔가 가족인데 뭐가 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게 한 장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족 사진이라도 넣어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히, 네, 딸이 급히 한 장 넣습니다. 좀 어떻게 좀 포인트가 될까요? 네. 네, 여기서 나온 아버지 바로 제 남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이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아버지 환경은 중세다. 그래서 그 정말 그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그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소를 치는 목동에서 공장 노동자로 아버지가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어떻게 우연한 계기에 카페하고 식료품상을 겸한 그런 가게를 차리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농민이라는 이름보다는 이게 뭐 상공인 네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를 더 좋아했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좀 프랑스도 이제 그 재래식 그 화장실에서 세면대를 갖춘 화장실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그 자기의 방식, 개선된 화장실을 쓰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자식에게 애정을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가족들에게 헌신적이에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부가. 뭐 살기가 편해야 부부 사이도 좋고 그렇죠. 살기가 힘들면은 그냥 뭐 소가 닭 보듯이 보는 게 한국이나 외국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공장 다닐 때 만났어요. 아버지랑. 그래서 그 실제적인 식료품점과 카페를 운영을 하죠. 자신의 딸을 통해 배움에 대한 열망을 추구하고 딸에게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인공인 딸은 이제 부모의 식료품점에 드나드는 이웃을 보고 또 주변 노동자들의 삶을 관찰을 하게 돼요. 근데 막상 얘가 이제 공부, 그러니까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그 좀 높은 가치로 치는 게 이제 그 뭐라 좀 세련된 거, 교양 있는 거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자기 식료품점을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얘 눈에도 그걸 다 느끼게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부모와의 거리를 애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비교할 때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계층적으로 이렇게 열등감 같은 게 생기면서 그 대신 얘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걸로 그걸 좀 벌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제, 부모의 삶을 이해하기도 해야 되고 자기는 새로운 그런 계급, 부르주아 계급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겪는 그 심리적인 갈등이 있죠.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이 소설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들도 많을 텐데 우리 아이가 하도 PPT는 짧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글씨를 제일 줄이고 버전을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부모를 얘가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의 사회적 배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40년대 얘가 이제 이 사람 자체가 1940년에 출생을 했으니까요.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 프랑스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급적인 구조,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와 내용은 아까도 말씀 여러 번 이제 반복되는데요. 남자의 자리는 작가와 아버지의 관계, 그녀가 자란 노동자 계급 환경을 탐구하는 자전적 작품이고요. 이 소설은 기업과 상실 그리고 사회 계급이 우리의 경험과 열망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문체와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는 직접 체험하지 않은 허구를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토픽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직설적인 내용과 언어를 사용해서 현실성을 부각시킨다. 아버지의 삶을 회고하며 그의 말과 행동, 취향,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을 단순하고 꾸밈 없는 글쓰기로 핵심적으로 모았습니다. 작품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이제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이게 나한테 굉장히 좀 다가왔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그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하나씩 각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우리 용진 씨라고 그러는데 우리 용진 씨나 은미 이사장님이 이거 발제할 때는 이제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오면 이제 돌아가면서 낭독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느끼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우리 그 정원 국장님 인상적으로 읽었던 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저 중에서요? 아니요. 자기가.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백사쪽 열린 책들 갖고 네, 계신 거죠? 네, 예, 두 개 버전인 것 같긴 해요. 네, 말씀하시죠. 이건 초판. 네. 2010년 초판. 백사쪽 중간쯤에 아까 여기 바로 그 취향에 관련된 고부분이에요. 아마도 백사쪽에. 거기서 난 내 존재로 인해 조금도 바뀌지 않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었다. 외부인의 시선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 난 내 세계의 방식들과 생각들, 취향들이 잊어버렸기에 내게 열리게 된 그들의 세계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여기까지만 아까 여기 요거랑 그 거리에 관련된 그 문장이 있었는데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주제의식을 좀 잘 반영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랄까, 되게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꾸밈 없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정재환 선생님 혹시 찾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는 이거 다른 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빨간색.
동네 도서관에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에서 이 책으로 이제 101쪽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나게 했던 그런 구절이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그가 침대 끝에 걸터앉아 고개를 숙이고 침대 옆에 있는 의자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봤다. 그는 축 늘어뜨린 팔 끝에 빈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의자 위에 잔을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영혼 같던 몇 초 동안 나는 손을 바라봤다. 그는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뇌경색으로 한 8년 동안 이제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반신불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걸 바라보는 그 이제 아들의 심정이 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아버지의 모습 이제 이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우리하고 그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했던 게 이제 어머니는 집에 쉬러 오라고 편지를 썼다. 그들을 보러 오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고 싶으니까 오라는 말을 못하고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의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거는 프랑스나 한국이나 비슷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옆에 슬아 선생님 혹시 네, 우리 경환 선생님 네. 이사별 선생님 중계해 주실까요? 제가 아까 읽으면서 말투라는 거에 대해서 네, 여기 하세요. 네, 마이크 들고 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너무 많아요. 야, 많이 읽어주세요. 마이크 들고. 정도인데 생각보는 건데. 여기 보니까 마이크 잡고 하세요. 보니까 그 85페이지에도 우리 이제 필요한 게 별로 없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게 삶이 지금 저 나이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가 더 막 필요하고 물질적인 게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필요한 것은 모두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 재벌집 막내들에서 홈쇼핑 저기 할 때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 걸 사지 않는다. 더 이상 욕망하는 걸 산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이 시대에 이미 프랑스는 그런 것이었나 좀 우리보다 좀 더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었나 싶었는데 이 말이 또 그 전에도 나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말투에 대한 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랑 김다리 씨랑 사는데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잘 삽니다. 그 이유가 저 때문이에요. 네, 여기에 보면 60페이지에 아버지 어머니는 비난하는 어조로 말을 주고받았다. 서로 걱정해 줄 때도 그런 식이었다.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 책이었는데요. 거기에 63페이지 이런 말이 나와요. A 발음 말투는 낯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이런 거 나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사람한테 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자기가 평소 했던 말을 바꾸면 어떤 그 동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꾸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책 읽기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바꾸고 저를 돌아보는 많은 글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지금 우신 건 아니죠? 아니고요. 제가 많이 있는데 안경을 깨달은 자 됐고 깨달은 자. 네. 이사님. 네. 아, 뭐요?
네. 저는요 전자 이렇게 일렬 소재로 읽어가지고 네. 제가 나중에 코멘트 찍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그 인상적인 구절 소개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이진미 선생님. 되게 많아서 네. 저는 캡처를 해놨거든요. 네, 네. 다 준비를 하셨군요. 아니, 네.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작가분이. 네. 경험한 걸 쓰셨다고 하는데 다 예술적이었어요. 저는 제가 인상 깊었다기보다 아, 이 부분은 이 작가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느꼈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글을 쓰며 하류라 여겨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명예 회복과 그에 따른 소외를 고발하는 일 사이에서 좁다란 길을 본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의 것이었고 심지어 행복하기도 했으며 우리가 살던 환경의 수치스러운 장벽들, 우리 집은 잘 살지 못한다는 인식이기도 했으니까 행복이자 동시에 소외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아니 그보다 이 모순 사이에서 흔들리는 느낌이다. 이게 이제 작가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핵심을 말하고 싶었구나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고, 또 하나 제가 이 단어 이렇게 그 작가가 단어를 만드는 방식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불어는 하나도 모르지만 그 운명의 낯선 호의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딸이 공부를 잘했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느끼기에는 그 뭔가 그 아버지의 운명이 아버지한테 선사한 뭔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낯선 호의라는 그런 그게 사라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런 부분 나왔었는데 굉장히 아버지의 일생이 길었을 텐데 이렇게 짧은 제간에 이런 어떤 압축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아 그래서 노벨상 받았나 보다. 아 제가 아까 읽었던 건 얼어붙은 여자였거든요. 그때 읽으면서도 프랑스 작가인데 뭔가 내가 살아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나에 대해서 뭔가 공통되는 부분을 군데군데 써놨구나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보면서도 그랬어요. 저기 프랑스 노르망디인데도 뭔가 나랑 우리 아버지랑 뭔가 똑같진 않지만 뭔가 비슷한 것. 아, 전 지구적으로 다 비슷하구나 아버지의 삶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더 있긴 하지만. 또 이따가 소개해 주시고 네. 우리 혹시 조미 이사장님 혹시 인상 깊게 읽은 비절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아, 저는 사실 이거 책을 한 번 읽었는데요. 그 한 번 너무 잘 읽혀서 금방 후루룩 읽고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서평도 써야 되겠다 싶을 만큼 되게 좋아서 했다가 지금 두 번째 아직 못 읽었어요. 그래서 후루룩 읽고 저도 문장들이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았는데 체크는 못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또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아까 하니까 살짝 또 이제 다시 넘겨봤는데 저는 되게 공감했던 게 우리 아까 이제 지미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굉장히 저랑 저희 아버지 혹은 제가 느꼈던 어떤 저도 이제 제주도 시골에서 어찌 보면은 부모는 여기 부모처럼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부모고 저는 공부를 한 딸이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그 부모한테 느끼는 감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딸로서 이제 그 아니에르노가 부모의 특히 이제 부모의 말투 말한 선택하는 그 이제 프랑스어를 쓸 때 그 부모가 좀 더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딸이 되게 고쳐주고 싶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겠다라는 공감이 되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은 아니긴 해서 잠시만요. 안경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그 작가는 그 저기 이 열린책들 버전에서 그 57쪽인데 여기 보면 57쪽 맨 밑쪽에 있는 단락들 쪽에 그러니까 중간 밑에 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고상한 언어로 나를 표현하려 노력할 때면 허공에 몸을 던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좀 이렇게 건너뛰고
여선생님이 내 언어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훗날 나는 아버지에게 자빠지다 또는 15분 남은 11시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며 고쳐주려 했다. 그는 격렬하게 화를 냈다. 또 한 번은 엄마 아빠가 항상 그렇게 엉터리로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생님께 혼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라고 말하며 울어버렸다. 그는 서러픔을 느꼈다. 내 기억 속에 언어에 관한 모든 것은 돈 문제보다 더한 원망과 아픈 언쟁의 원인이었다를 전하는데 그 언어라는 게 그 사실 계급을 또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조금 이제 확대하자면 어떤 정치인들이 쓰는 뭐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되게 저급한 언어나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참 그 삶에 대한 태도 혹은 타인에 대한 태도 혹은 공감이 없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헛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약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끝 시간에 보통 함께 토론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토론을 못하고 갈 때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인상적인 귀절을 말씀하시다 보면은 대강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오늘의 또 이렇게 중요한 의제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그래도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좀 그 시간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인상 깊은 귀절 네. 저는 그 소설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웃겼냐면 어릴 때 이렇게 골목에 그 가게 있잖아요. 가게를 이렇게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 가게를 가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어릴 때 그 슈퍼 거 안 사고 다른 데서 뭔가를 사오면 막 어디 숨겨와야 되고 돌아서 와야 되고 그게 이제 그 보여지면은 저기 동네에서 굉장히 네, 껄끄럽고 또 이제 진짜 배신감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게 나왔다는 게 프랑스 사람들 굉장히 좀 까칠하고 할 말 다 하고 뭐 이렇게 따지는 걸로 알고 이제 아 여기서도 이랬구나 그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 아빠를 많이 떠올렸는데 할아버지가 아빠가 이제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드럼 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시고 학교도 못 가게 하시고 오직 그 돈 벌어서 이렇게 계급을 높이는 쪽으로만 아빠를 이렇게 막 내모셨는데 그래서 아빠가 그런 마음속에 그런 부족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좀 뭐 경제적으로도 시간도 조금 생기고 해서 뭐 그런 걸 다시 하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권했을 때 아빠가 야 드럼은 야 10만 원이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한테 주신 돈은 훨씬 많은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여기에 그렇게 있었어요. 뭐 책 갑자기 페이지가 지금 갑자기 없어졌는데 뭐 책 음악 그런 건 너한테나 좋은 거다. 내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 없어. 딱 저희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랑 네 오버랩 돼서 근데 한참 지나서 보면은 뭐 그는 자기 삶을 즐기는데 뭐 시간을 뭐 쓰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잖아요. 죽기 얼마 전에 예 그걸 되게 인상 깊게 좀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가의 고민은 어쨌든 자기가 늘 친숙했던 부모들을 자기가 성장하면서 부모들의 그런 것들을 부정해야 되는 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미술관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어떤 미술적, 미적 감수성이 없는 거는 아닌데
그게 어떤 이제 그 취향이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랑스 중산층의 취향을 갖고 있지는 못한 거죠. 이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은 다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그룹 짓는 그런 쪽에서 좀 부족했던 거라고 이제 그래갖고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 가족에 대한 부정, 그 사춘기 때 한참 예민할 때 그게 이제 작가한테 굉장히 큰 경험으로 남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보면은 뭐 내가 중산층과 교류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먼저 내 취향에 대해서 물었다. 재즈를 좋아하니, 클래식을 좋아하니, 뭐 르네 클레만 감독을 좋아하니, 어떤 감독을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나는 또 다른 세계로 내가 건너왔다. 그 다음에 그 내가 부유하고도 교양 있는 세계, 특히 남편을 그런 사람이랑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턱에 내려놓았던 유산을 밝히는 작업을 이 소설을 쓰면서 이제 끝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 그런 부모의 어떤 존재의 삶의 이유인 거죠. 그 아버지가 부정하는 어떤 그런 중산층의 세계인데 그 딸이 또 거기에 안착하는 거를 만족해하고 뭐 그런 아무튼 그런 양가적인 감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의 삶을 말하고자 했을 때 그냥 뭐 굉장히 재밌다, 감동적이다 이런 거를 할 권리는 자기가 작가로서 그런 권리는 없고 그냥 그 아버지의 말과 행동 취향, 생애 주요한 사건 그런 것들의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만 제시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삶을 온전하게 그려내려고 했던 시도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슈퍼 에이트 시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작가가 이제 가족과 함께 홈비디오를 찍었는데 이 사람 자체가 그 이제 남편이 슈퍼 에잇 카메라로 찍고 아들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부산영화제에 상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르노는 나레이션을 맡았고요. 이에 대해 이제 에르노는 한 가족의 아카이브일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삶의 방식, 중산층의 꿈 등에 대한 증언이라고 이걸 소개할 정도로 그 어떤 그 삶의 방식과 생활, 여가생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 에르노죠? 저 김프랑 dans les toutes premières images qui ont été tournées, c'est le caractère de happening théâtral auquel l'arrivée de la caméra dans la famille a donné lieu. Un happening imaginé par mon mari, qui a saisi le moment où je revenais avec les enfants de l'école et des courses au supermarché. Nous vivons un moment inouï, à la fois heureux et empreint d'une certaine violence. On ne sait pas quoi faire de cette durée nouvelle arrachée à notre vie. Au final, la caméra se tourne vers les éléments du décor, ces objets que nous avions choisis un à un chez les antiquaires, ces papiers peints lourds et chics, tout ce qui nous classait parmi la bourgeoisie de Frechdach. Faire en somme le tour du propriétaire, ce que nous n'étions pas, puisque cette maison était le logement de fonction attribué à mon mari. Premier filmeur, Philippe Ernaud conservera, à quelques exceptions près, ce rôle que je lui laisserai sans protester, à crainte d'être maladroite dans l'usage d'une technique qui était alors coûteuse, et sans doute aussi par une séparation sexuée de nos domaines respectifs instaurée à l'entrée de notre vie commune. 간단한 동영상인데 특별히 무슨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는 아니죠. 아시다시피 그냥 이거는 프랑스의 서민 아파트 같아요. 서민 아파트
아이들이 학교 그 유치원이나 이런 데 맞대련을 갔다 오는 시간에 맞춰서 찍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어떤 이벤트 그런 레벨분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카메라를 그냥 자기네가 하는 거를 그냥 아주 담백하게 무심하게 카메라를 돌렸다라는 뜻으로 찍었는데 이 각도가 제가 보기에는 안예루노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에티튜드 그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정무라처럼 감정 없이 느낌 없이 무표정하게 그려내고 있잖아요. 이 자기 집을 찍은 각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수술적인 서사를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남편이 카메라를 들이대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전면부터 이 영상을 찍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맨 끝에는 이 자기 집에 있는 가구나 무슨 장식품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앤틱 분위기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네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거는 자기 남편의 직장에서 빌려준 아파트에 속해 있는 주인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안예루나가 이렇게 언뜻 암시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고상한 시대 그 계층을 바라보는 그 시각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내 것이 아닌 그 부르주아의 그 색채를 띈 그런 그 가구나 어떤 소품들은 즐길 수는 있을때 내 것은 아니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도 안예루노가 작가인 모습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각자의 롤이 있다고 말을 해요. 남자는 남자의 롤이 있고 자기는 자기의 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안예루노가 살았던 70년, 80년 됐겠죠. 아이들 키우고 그 시대에도 아직도 남아있었던 그런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어떤 차이점 그거를 그냥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 한 가정의 그 프레임을 그냥 어떤 한 컷을 잠깐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해설을 잘해준 이상민 씨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했는데 정말로 아니 그 짧은 영상이었잖아요. 그게 두 살이에요. 다 포착을 하셨어.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긴 게 저는 이거를 모르잖아요. 상상력이 들어가서 그 앤틱 가구라든가 이런 서재 같은 걸 보여준 거를 나는 그걸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다른 이 작가가 그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거리라고 느꼈어요. 일부러 또 그걸 멘션한 것 같고. 내 거 아니라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본적인 중산층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안예루노는 계층 상승을 하는 케이스인 것 같고. 아니 남편이 찍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그 시대의 신분이었던 거잖아요. 비디오가. 그래도 뭐 조금 더 이르기는 하겠죠. 근데 뭐 워낙 외국에서 많이 찍었으니까 애들이 성장하고 그러는 모습을. 그런데 아무튼 홈비디오이지 그 가족과 함께 가족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심정으로다가 좀 찍은 것 같아요. 거기 어른들 여자가 이 작품 다음에 나온 건데 거기 내용이 거의 결혼하기 전에 카톨릭 그 학교 다닐 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여기 잠깐 나왔잖아요. 불편하다고. 공존하고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평온하지만 거기 보이지 않는 여자가 해야 되는 그 롤의 남자랑 차이 때문에 그거를 얼어붙은 여자에서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고 시대가 다르지만 비슷하구나. 아마 또 자기도 똑같이 남편님처럼 공부 되게 많이 했는데 결혼을 해서 그 집에서 역할을 해야 할 때 되게 차등이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진짜 짧게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마 전편은 네. 어딘가에 있을 테고 이거는 네. 그냥 거기에 소개하는 네. 영상이라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튼 에르노의 그 장소, 남자의 자리는 자전적인 요소와 현실성을 높인 문체로 구성된 소설이라는 점, 그 다음에 작가의 경험을 통해서 가족관계와 죽음, 사회적 계급과 격차 등의 주제로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점,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자아성찰과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문학적 가치와 현대적인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토론할 내용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챗 GPT가 알려준 거예요. 질문을 물어줬는데. 그 아니 에르노 처음에는 2022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아니 에르노를 아니 에르노의 남자의 자리를 친구들과 토론하려고 하니 네가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했더니 저는 최근 2년 거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질문을 프랑스의 여류 작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네네 이렇게 뭐 몇 개를 토론하고 뭐 등장인물을 모으고 뭐 근데 다 막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퍽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자전적인 작품이고 그래서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여기 분야 얘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토론하시라고 책 GPT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인 소설의 장단점은 무엇일지. 그 다음에 작품에서 다루는 사회적 배경과 주제들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족의 역할과 가치관에 대한 토론을 하라고 시켰는데요. 그 아니 에르노가 한 얘기 중에 전 좀 재밌게 읽었던 게 기억을 불러오고 사건을 응시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노장하고 사건 사이가 거의 같은 내용을 변주를 한 거더라고요. 근데 사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기억, 자기의 경험을 소설로 썼다면은 나중에 똑같은 소재를 다룰 때는 그거를 좀 더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험을 이렇게 계속 변주를 하는 게 아닌가. 소재는 똑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처음에 썼을 때는 그냥 사실을 그대로 경험을 썼던 것 같고, 나중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같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가 조금 달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아무튼 함께 토론할 내용으로 그런 거를 좀 잡아봤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가 그, 자기가 보급, 그러니까 이때 왜 노르망디 무슨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자기가 보급을 했다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1944년 노르망디 폭격 중에서도 보급의, 아버지는 보급의 영웅이 된 거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식료품?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왔다고 하고, 또 그 1945년 라발레를 떠나서 리본에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엄마는 가게를 열긴 하잖아요. 맨 시작, 처음 시작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이주를 하고 영어권을 포기하면서 이제 어머니는 또 다른 삶을 꾸리고 아마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계속 그 프랑스의 현대사하고 가족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연결되면서 소설은 쓰여지죠. 세월 같은 거는 더 그 밀접하게 연관이 있게 그 소설이 쓰여지는 것 같고요. 이 소설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이 정도 몇 번 주제로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는 주제가 있으시면 집중해서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아니 에르노의 남자의 자리에 대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